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131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청 불공기도의 영가축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498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장보살 불공기도시 영가축원 지난번에 하다 못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겸급법계 사생 질죄삼도 반란사은 삼유일체 요식 함량 등각 여유리 영가함달 삼계 직원의 초생고 품지락 빵횡몽치 불감노 환정 반야랑지 화련 예오지대에운 아울러서 모든 법계 테란스파 사생들과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신선 하늘 아수라 등 일곱 치와 사막도와 반란 등과 욕계 세계 무세계 음원해 중생 은혜 국왕 은혜 삼보 은혜 내가 지혜 존재하고 관계되는 일체 모든 영혼들과 그와 같은 각각 모든 영가는 삼계 고통 벗어나고 모든 부처 지혜 깨쳐 굽 품년대 극락 세계에 이르러서 단 이슬로 숙이 받고 반야지에 확연하게 깨우 치기원하옵니다. 학원금밀지성 제자시외함원대중각 등 보채각기 심중 소고발원 일일유천상 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 고홀복해왕량지대임 발라오문금멀금밀지극정성 발원하는 모든 분들시시 때 모든 일이 견고하고 각기 보채 마음속에 소구 발언 일일마다 상서로워 100가지의 재앙들이 소멸되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복락 들이 바다같이 이루어지이다. 이곳까지가 영가 축원이지요. 반야지에 확연하게 깨우치라는 것은요. 어때 어둠이 없고 설아대 설암이 없으니 신묘한 근기요. 번갯빛은 손에 놓기 어려움이라 취할래야 취할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허공도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죠. 또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느니라. 깨달음 또한 그러하느니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상라화수 존자가 어느 날 제자인 우바국대에게 물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더냐? 예, 17입니다. 그러면 네 몸이 17이냐, 마음이 17이냐? 그러자 우바국대가 스승님, 머리가 백발이신데 머리가 흰 것입니까? 마음이 흰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둘이 하하하 웃고 말았는데요. 사실 극락이나 지옥, 또 삼계 고통이나 육도 윤회, 구품년대 역시 모두가 알고 보면 마음의 작용이지요. 마음의 시비 분별에서 오는 것이니
공안이지만 터득한다 하면 바로 극락이 지옥이요 지옥이 극락이다라고 했는데 육도윤회나 삼계 고통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뭐 별도의 극락으로 왕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공안이치를 터득하라는 그런 뜻이지요. 옛날 왕양명은요, 무성문치를 독지시에 차시건곤 만육이라. 거각자가 무진장이요, 연문지발 효비나라라고 했는데,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을 홀로 알 때에 이것이 하늘과 땅 만유의 근본 기틀이로다. 자기 집에 무진장 보화를 버리고 집집마다 밥그릇 들고 거지 노릇만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자신의 마음에 있는데 자기 마음 버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밖에서만 깨달음을 찾으려 함을 비유한 말인데요. 부처님 가르침 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서바 천일기도 천일법 문제 131회차 서일법문이었습니다.